근데 이번에는 홍준표. 준표 형의 미래. 개인적으로 이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좀 재밌고 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야. 네. 그리고 괜찮아요, 그분이 거의 이제 칠순 갑오생이시던데 개인적으로 참 이분이 제갈량 같은 사람 한 명만 밑에 있었으면은 진짜 뭔가 획기적으로 좀 크게 뭐 몇 년 전 같으면 나라님까지도 될 수 있었던 분인데 갑이지 정말 갑 중에 갑이신데 좀 안타까워.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강력한 본인의 주장도 있고 근데 내년에 뭐 또 뭐 그분이 나오신다면 또 한 번 정도는 그분이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. 국회의원이건 뭐 대구시장을 역임하시건 재임하시건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야. 근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까우신 분. 정말 강력한 사람인데 밑에 받쳐주는 게 좀 약해서 그분이 정작 정말 제대로 높은 데를 못 올라가시고 있는 형국인 것 같지. 누구 하나가 제대로 밀어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조금 부족한 거지.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밑에 내가 뭐 임금이면은 장군들이 이렇게 팍 나서줘야 되는데 그 장군급이 없는 거지. 그 세력이 좀 약한 거지. 그게 조금 부족한 게 아쉬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. 그렇지만 정치 구단이고 뭐 원래 뭐 대구시도 뭐 대구시를 뭐 몇 번째 대구시장을 연임하고 계시고 대구에서 뭐 국회의원도 몇 선을 하신 분인데 아까워. 정말 아까워. 갑이거든. 이준석 씨랑 좀 손 좀 잡을까요? 글쎄 나는 그게 좀 어려운 게 강력한 사람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는 어려워. 그리고 강력한 사람들이 쉬운 말로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끝을 보고 노력을 해야 될 사람이고 근데 이 젊은 친구도 이 사람을 좀 밀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관계가 안 될 것 같거든. 강한 사람들이 붙어지기는 힘들어.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혹시? 글쎄. 아니 저기 뭐야 같은 당 소속이긴 하지만 누구를 밀고 누구를 도와주고 그럴 분들은 아니지. 서로들 비판만 안 해도 도와주는 거겠지. 근데 융화가 내가 봤을 땐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. 내가 보기엔 그래. 아무튼 홍준표 의원은 가만 보면 참 아까워.